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제너럴 모터스는 주가가 무려 6%가 넘게 뛰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디트로이트 공장을 전기차 픽업 트럭을 위한 허브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시간주의 공장 설립을 위해서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해서 배터리 셀을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는 세금 감면 등의 승인 확보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무려 8%가 넘게 뛰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이 반도체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7%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사주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8%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소비주이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는 공급망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해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6%가 넘게 뛰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 장난감 부족 사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 관련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화이자 백신의 2차까지 접종했을 시에는 오미크론 차단이 경미한 효과를 나타내지만요. 부스터샷은 예방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단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화이자가 중증 질환 방어에는 효과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제치고 이달 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